본부장님. 사장님께 보고 드리러 온 거야? 보도자료 배포한 게 몇 개 기사가 됐어. 그래, 수고해라. 아, 천동아. 전에 그 수지 맞선태처럼 골 아픈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. 업무만으로도 바쁠 텐데 고생하지 말고. 형은 뭐 한가해? 우리 회사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. 근데 얼굴은 왜 그래?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? 피곤해서 그래. 들어가 봐. 연락처 하나 알아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? 내 첫 작품부터 그 사람이 계속 사갔잖아. 스튜디오 오픈 소식이라도 알리고 싶어 그렇지. 저희도 수소문해 보긴 했는데 워낙 베일에 쌓인 분이라 연락처는커녕 이름 확인도 어렵네요. 미안해요, 수지왕. 어쩔 수 없죠. 알았어요. 작가님, 스튜디오 초대장 나왔습니다. 너는 이게 마음에 드니?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본 건데 잘못된 부분 짚어주시면. 이건 네 스타일이지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. 팝 아티스트 수지 황, 어? 황, 골드. 이름이 금태 정도 둘러줘야지. 아, 나 지금 너무 친절한 거 아니니? 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내 스튜디오에서 네 이름은 앨리스야. 앨리스요? 봉선화는 너무 올드해. 스튜디오에 출근한 순간부터 넌 앨리스야. 알았지, 앨리스? 네, 작가님.